안쪽에 있는 게 좋다고요? 어. 여긴 너가 생각해보면 금방 이유를 알지. 여기가 너가 어떤 AC 소스가 있고 여기 퓨즈야. 그리고 여기에 뭐 필터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이런 게 하나 있고 여기에 퓨즈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쳐. 아, 예를 들면 다이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퓨즈가 쇼테지에서 이렇게 융단될 때 여기가 그러니까 온과 오프 사이에 트랜지션이 있거든. 생각해보면 퓨즈가 발열로 녹는 거잖아. 그게 그쵸. 녹으면서 걔가 딱 터질 때 용접이랑 비슷해. 바바바 불꽃이 튀면서 날아가거든. 그러면 얘가 일종의 어떤 소스야. 그런 펄스성 소스가 되거든. 근데 필터나 정류기가 요 안쪽에 있으면 여기에 어떤 요거 굉장히 큰 로우 프리퀀시 신호랑 작거나 혹은 매우 높은 하이 프리퀀시 신호가 왔을 때 얘네는 LPF 특성이라서 이 안쪽에 있는 시스템 어떤 부하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뭔가 방어를 해주거든. 근데 이런 퓨즈 같은 게 안쪽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빠바박 한다? 그러면 방어가 안 돼. 얘도 스트레스, 얘도 스트레스. 계속 필터 좀 떠내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터지거나 대표적으로 퓨즈 우리 NTC, PTC 얘네들은 열과 관련된 소재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여기 파워 있으면 바로 여기 앞단대가 들어가. 퓨즈나 뭐 NTC나 PTC 등등등.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정류기가 있거나 이렇게 정류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정류기가 없으면 뭐 LC가 있다거나 반파 정류랑 역방향 뭐 다이오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뭐 커먼 필터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 모두 합쳐도 결과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파워 우리가 온오프 스위치 퓨즈인거지. 퓨즈가 용단되면서 끊어지니까 여기에 필터 그 다음에 시스템이거든 순서가 항상. 그래서 시스템 기준으로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죽기 어려운 부품부터 가까이에 비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멀수록 이게 페일 확률이 높은 거. 가까울수록 페일 확률이 낮은 거. 아 이거 옮겨야겠네. 다른 있네 앞에. 에러에 추가해서. 그래서 대부분 퀴즈가 AC 뭐 220이나 DC 오면 입력단 쪽에 케이블에 중간에 껴있는 경우가 많거든. 퓨즈 있고 NTC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당연히 퓨즈 있고 NTC 있는 게 좋지. 왜냐면은 워스트 경우라면은 NTC는 네거티브 템퍼레처 코이피션트잖아. 얘는 온도 과절 온도가 되면 저항이 작아져. 네, 근데 퓨즈는 끊어진다니까. 그래서 NTC가 부품을 설계할 때 NTC가 퓨즈보다 더 신뢰성 있게 더 용량 큰 걸 써야겠지. 그렇게만 된다면 퓨즈가 가장 바깥에 있는 게 좋아. 여하튼 간에 아마 퓨즈 끊어질 때 되게 약한 번개 맞는 정도의 노이즈가 들어오거든. 빠박하고 NTC를 하냐 퓨즈냐. 교수님 주신 하루는 NTC가 문제 있고 퓨즈가 문제 있던데. 원래 퓨즈는 우리는 지금 PC에 달고 있지만 원래 회로도 할 때 보면 케이블 중간에도 달고, 그러니까 인입 케이블 아니면 PC에 밖에 다는 경우도 많아. 왜냐면 용단되면서 PC에 손상을 주거든. 그러니까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굳이 이쁘게 붙이겠다고 하면 연구실 2A 퓨즈 있죠? 있습니다. 1, 2, 4 2A 딥이에요? 아니면은 딥
팁이죠. 핀 꽂는 거. 홀더 거는 건 아니죠. 됐습니다. 수정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다. 추가하면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정리하면 AC가 들어온다. 케이블로 쭉. 통상적으로 퓨즈를 중간에다가 이렇게 삽입하고 요거는 이제 라인 삽입형 퓨즈인거지. 커넥터 연결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정류 다이오드가 들어가는 시스템이면 정류 다이오드가 있은 다음에 NTC가 들어가도 되고 NTC가 앞에 와도 돼.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풀보기. 어차피 전류가 한쪽 패스로만 흐르니까 그 다음에 L C 이렇게 달아주면 되지. 이거 LC는 이제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노멀 필터랑 커먼 필터랑 나눠서 달고 이렇게 중간에 이게 와이어 사이에 들어가는 게 X캡이야. X2캡 보통 X캡이라고 하면 다 와이어 사이에 들어가. 이렇게 X캡 들어가고 여기서 FG로 빠지는 게 FG 신호가 이거 아닌데 원래 FG 신호가 이거든. 이게 Y캡 이게 Y캡 이렇게 붙는 거야 원래는. 뭐 당연히 입력측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붙이는 이유는 입력층 노이즈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겠지. 이거 요만큼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근데 와 필터 늘려면 복잡해. 이거는 진짜 EMC EMI 테스트하면서 넘봐야 되거든. 그냥 이것 때문에 퓨즈. 여기도 INR 같은 것도 퓨즈보다 앞에 들어가. 여기 지금 굳이 하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너 거기 여기 INR RV라고 적은 거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어떻게 들어갔더라? RV 이거 요거 바리스타. 바리스타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X캡 Y캡. 왜냐면 터질 수 있으니까. 터질 수 있는 거 터지기 쉬운 거를 가장 바깥에. 내 시스템 쪽으로는 터치기 어려운 거. 얘도 그건 그거예요? X캡? 원래 저 EMCM의 X캡 종류는 어쩌야 돼? 아직도 X캡이네. 원래 의미상으로는 X캡이야. X캡. 얘도 X캡이고. 아니야. 요거는 Y캡이야. Y캡. 이거는 FGM을 넣기 때문에. X캡. 그래서 거기 필코 거 보면은 X캡 있어. 뭐 X2캡 뭐 이런 것도 있고 Y캡도 PC, 있고 X2? 네. 다 이런 여기에 쓰도록 특화된 놈들. 이거는 딱히 지금 필요 없겠죠. 안 달아서 상관없겠죠. 이 부분은 실험할 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달아도 상관없죠. 실험할 때는 X2캡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래야지 노멀 필터랑 요 캡 이거 인덕터 두 개 요거 캡 그거는 필터야. 지금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파이 필터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거는 필터야. 필터 AC 앞에 필터 뒤에도 필터. Y 캡은 FG로 AC 결합 잡을 때 쓰는 거지. 필터 그 너가 한 거에서 필터는 얘네 네 개가 해결하거든. 얘가 LPF 필터거든. 그냥 있으면 좋지. 빠트린 게 이거네. LCD랑 PD RQG 빼는 거 사실 됐노? 네 됐어요. 이건 바꾸면은 상관없어.